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윤영글 골키퍼, 포백에 서아리, 정영아, 김혜영, 박세라, 중원에는 정지현, 아스나, 김아름, 박예은, 이네스, 그리고 전방에는 나희 선수가 있습니다. 원하늘 골키퍼, 그리고 5백에 이은미, 서예진, 마도카, 김수현, 서현숙, 중원에 권은솜과 김윤지, 전방에는 문미라, 이현영, 아유 선수가 있습니다. 네, 오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 홈팀 경주한 수원,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원정팀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는 경주한 수원. 나희 다시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박세라 왼발 크로스. 자, 전하늘이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나희 선수가 자, 박세라 동료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전바로 러빙 패스, 나희를 바라봤어요. 나희, 서예진이 막아서고 있는데 나희 슛! 네. 막아냈습니다.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수비적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자, 크로스 올라갔어요. 좋아요. 헤딩! 네. 자, 밖으로 크게 빗나갔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희 선수는 나희 선수와의 콤비네이션을 좀 잘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백 헤딩. 마유 빨라요. 마유 연결됐습니다. 마유. 마유 왼발 골! 플레이오프에서 선취골은 수원도시공사 마유의 캐슬입니다. 네, 순식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마유인데 이번에 수원이 한 번의 역습으로 뭐 이현영 선수의 헤더 이후에 또 문미라 선수의 킬패스, 마유의 스피드를 이용한 굉장히 세 명의 공격수가 만들어낸 굉장히 아름다운 득점이었습니다. 자, 너무나 침착한 마무리였습니다. 그렇죠. 자, 문미라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예술이었어요. 네, 마유 선수 왼발을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슈팅 각도가 넓었거든요. 네. 이런 찬스 놓치지 않죠. 자, 이렇게 단 한순간의 공격으로 수원이 한 점 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경주가 주도권을 가지고 플레이를 소유권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경기였는데 네. 역습 한 방에 또 수원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전 초반부터 박기령 감독이 자, 끝까지 볼을 건드렸던 김수현이고요. 자,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접어놓고요. 오른발 슛! 네! 어허! 자, 전하늘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박예은 선수의 슈팅으로 보였는데 네.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을 통해서 김아름. 자, 크로스 올라갔어요. 헤딩! 네!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아스나의 헤딩! 그렇죠. 이번에도 아무래도 이제 높이를 활용한 공사 선수들 오늘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준비가 잘 된 모습을 보여줬고 네. 그리고 역습 선수비 이후에 좀 빠른 역습을 통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수원입니다. 자, 이은지 접근으로에서 올라가는 골 포스트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후반전 역시 선수비 후역습을 노리고 있는 수원도시공사인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네. 자, 전하늘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또 나희 선수가 타겟 역할을 훨씬 더 득점으로 득점에 가까운 슈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문미라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미라 문미라 빨라요. 접어놨어요. 슈팅! 골! 문미라! 팀의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이네요. 문미라! 네, 이번에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던 경주였는데 그 이어지는 장면에서 수원이 굉장히 빠르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한 골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문미라 선수의 개인 능력이 돋보였던 그런 득점 장면이었죠. 자, 문미라 선수가 너무나 시원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하프타 하프라인에서부터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네. 윤영글 골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는 굉장히 멋진 득점을 통해서 수원이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정말 너무나 깔끔한 득점이었고요. 정영아 그렇죠. 선수를 페인팅으로 제쳐내고 문미라 선수가 윤영글 골키퍼의 스피드를 이용한 역습을 좀 더 확실하게 노리고 조금 더 수비에 집중을 하려고 헤딩! 네. 자, 왼쪽으로 비나갔습니다. 자, 지금 슈팅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궤적 자체가 조금 자, 브라인 근처에서 전은하의 패스. 나희 이네스에게. 이네스 달려가는데요. 네. 이네스 선수 굉장히 빠르게 침투를 했는데 네. 전하늘 골키퍼 굉장히 어깨싸움 강하게 그리고 패스 연결됐어요. 문미라 왼발 슈팅! 슛! 네. 전하늘 윤영글. 자, 문미라 선수가 정말 자, 4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스나 넘어지는데요. 박예은! 네. 전하늘 골키퍼. 네. 자, 다시 한번 코너킥. 이정은 높게 올라왔습니다. 오! 있어요. 여민지! 네. 자, 여민지 선수가 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남지 않았네요. 네. 자,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리벤지 매치였던 2019 WK리그 플레이오프
경주한 수원과 수원도시공사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수원도시공사가 결국 플레이오프에 승리하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이곳에서 2대0으로 패배했던 수원이 1년 뒤 오늘이죠.